한 발 앞서 준비하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수시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담을 줄이고 문턱을 낮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형 명칭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신 성적만으로만 선발하면 교과 전형, 면접을 보면 면접 전형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 전형에서 면접 비율을 10% 줄여 여러분의 면접을 보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자기 추천, 지역 인재, 희망 나눔, 불교 추천 전형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여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제약학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에서 기계시스템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전형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위주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입니다. 총 454명을 모집하며 학생부 내신 등급 10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부분의 학과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며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행정 경찰공 공학과, 호텔 관광 경영학부, 유아 교육과, 수학 교육과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간호학과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한의예과는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우수 한 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위주 교과에 해당하는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총 356명의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 내신 70%와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간호학과와 한의외과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으며 간호학과는 교과 전형보다 한 등급 완화된 7등급, 한의외과는 인문 7, 자연 8명을 선발하며 인문계의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자연계의 학생은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한의외과 면접은 수능 이후인 11월 26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생부 위주 종합에 해당하는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총 164명을 선발합니다. 평가 방법은 서류 100%이며 2017학년도에는 면접을 보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총 70명을 선발하며 모집 부문은 한국음악과, 미술학과, 스포츠과학과에 한합니다. 학생부 내신 등급 30%와 실기 혹은 실적 7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교과, 면접, 자기 추천, 특기자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국대학교는 불교 종립대학이기 때문에 불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으로 서류 100%로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71명입니다. 일반 전형은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스님 또는 종립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어야 하며, 두 번째, 학생부 위주 종합의 희망 나눔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지원 자격은 사회 기여 및 배려자, 장기 복무, 군, 경, 소방, 교도관 자녀, 다문화 가정, 장애인, 조손 가정, 다자녀 가구 자녀 등 다양한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위주 종합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한의외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 해당하며 총 28명을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학생부 위주 교과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 전형은 한의외과만 선발합니다. 총 7명을 학생부 내신 등급 100%로 선발하며 2015년 2월 이후 대구,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학생부 위주 교과 농어촌 전형입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 모집 인원은 69명이며 중고등학교 6년 또는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이수한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내신 등급 100%를 반영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한의외과와 간호학과만 적용합니다. 한의외과의 경우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 5 이내, 간호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여야 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 우수 한 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여섯 번째, 학생부 위주 교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정원 외 전형으로 총 25명을 학생부 내신 등급 100%로 선발하며 종합고 특성화반을 포함한 국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종합고 보통과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불교 추천, 희망 나눔, 지역 인재, 농어촌,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수시 전형 요소는 학생부, 서류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부는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의 석차 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며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인성 및 사회성, 전형 취지 적합성, 성장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관이 인성 및 사회성, 전공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면접 문항은 추후 입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렸던 우리 대학 수시 전형에 대하여 표로 정리된 내용을 통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총 1,284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위주 교과에는 교과, 면접, 지역인재, 한의외과, 농어촌,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이 있으며 면접 전형만 학생부 70%와 면접 30%를 반영하며 나머지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에는 자기 추천, 불교 추천, 지역 인재 전체, 한의외 제외, 희망 나눔 전형이 있으며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위주에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30%와 실기 또는 실적 7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17학년도 우리 대학 수시 전형은 전형 일정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총 6회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이내여야 하고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행정경찰공 공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 유아교육과, 수학교육과의 경우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간호학과는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여야 하며 탐구 영역은 우수 한 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한의외과는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은
간호학과와 한의외과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 한의외과의 경우 인문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자연은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인재의 경우 한의외과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전형의 경우 간호학과와 한의외과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6 이내, 한의외과는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입니다. 우리 대학 수시 모집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 3학년 70%가 반영되며 한의외과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계열의 전 과목을, 면접 전형의 한의외과 입문의 경우 국, 수, 영, 사 전 과목을 학년별 반영 비율에 맞추어 적용하며, 한의외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할 경우 1학년 교과별 상위 한 과목씩 네 과목이, 2, 3학년 교과별 상위 두 과목씩 여덟 과목, 총 12 과목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국어 과목 등급이 5등급, 1학년 2학기 국어 과목 등급이 3등급일 경우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서 잘한 등급인 3등급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과학 계열 교과 각 한 개씩을 반영하고, 2, 3학년의 경우 2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 교과별 등급이 높은 상위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 자연공학, 자유전공의 구분은 고등학교 계열이 아니라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 구분을 따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호학과로 교차 지원 시 과학교과 미 이수했을 경우 국, 수, 영, 교과 중 차상위 성적 두 과목까지 추가로 반영합니다. 2016학년도 단과대학별 교과 전형과 면접 전형의 내신 등급 결과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